네, 스님께 자리 관계상 죄송스럽지만 목탁 없이 1대1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 관계상이 아니고 목탁 자체도 없구만. 자리하고 목탁 없는 거 뭐가. 근데 교육시설로는 아주 거지 같은 데를 선택을 했네. 사람은 적고, 거리는 멀고, 교육효과는 참안날것 같은 이러한 천혜의 요새를 선택을 했네. 이런 거는 서서 공연 같이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의자에 앉아놓고 이렇게 하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는 선불교랑 관련된 이야기들 해드릴 거예요. 제가 나중에 모자를 놓고 갈지 모르니까 꼭 가지고 가라고 해주세요. 자, 명상과 관련해서 이 프로그램을 우리 마가스님이 만드셨는데, 하나의 단일체 있게를 한건 아니고 약간 백화점 같은 식으로 명상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강사들 몇몇을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몇몇을 봤을 때.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아, 세상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구나라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아마 이게 발전이 되면 아마 그중에 강론화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백화점 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명상의 시대가 지금 열렸어요. 왜 열렸는지 아세요? 안 죽어서. 안 죽어서 열린 거예요. 예전 같으면, 여러분들 정도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두 번째 생을 굳이 윤회하지 않더라도 두 번째 생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신사임당이 47에 죽었고, 율곡이 48. 뭐, 정조도 48, 49, 이 정도에 다 죽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한 번도 단명했다, 요절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유는, 그냥 그대로 산 겁니다. 그 시절에는 그대로 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시절들이 있었고, 지금은 만약에 50에 사람이 누가 죽었어요, 라고 하면, 야, 그 집은 왜 그랬대?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고, 70만 해도, 어휴,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됐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특별하지 않으면 90대 중반에서 100까지, 하여튼 뭐, 죽고 싶어도 자살할 용기가 없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오르고라우 같은 거라서 한번 감겨진 태압은 끝까지 풀릴 때까지 가는 겁니다. 내가 단정, 중지시키고 있다. 이거는, 고스톱이 아니에요. 미나토예요. 내가 세우고 싶다고 세울 수 있는 판이 아닙니다. 팔 하나 자르고 나가지 않으면 못 나가는 거죠. 들어올 때는 네 맘대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네 맘대로 나갈 수 있는 판이 아니다. 진짜 재밌게 걸린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50견을 몰랐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전에 죽으니까. 그 전에 죽으니까. 왜? 아, 그런 거 좋아해? 아, 이게 부산이 쉽구나. 울산에는 이 정도로는 웃지 않아. 제가 지금 울산에서 왔는데, 아, 부산 만만하네. 그렇게 해서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세요. 어렸을 때 어르신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사실은 50대 후반 환갑 이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어르신이라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꼬부랑 할머니라고 불렀던 분들이 실제로는 50대 말 한갑 정도 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 자세히 기억해봐. 동의하지 않는 분은 그나마도 기억이 안 나는 걸로.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그걸 넘어가 있는 거야. 물론 뭐, 안 넘은 분들도 간혹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안 넘은 사람인 것처럼 뺑기를 칠하고 있는 분도 있고, 하지만 지금 시절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골에 가면, 저희가 월정사에 있는데 거기는 두메산골이에요. 그래서 곰도 나오고 멧돼지도 나오고 법당에 예불 하는데 멧돼지가 법당 앞쪽까지 오고 뭐 이래. 근데 거기 가면 60이면 청춘입니다. 새댁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가서 새댁 소리 들으면서 한번 살아봐. 아니,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어른들 대부분 다 70대, 뭐 80 이 정도 되시는 분들, 시골이 평균 연령이 훨씬 높습니다. 시골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만 시골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생각은 없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돈 있다고 오래 사는 건 아니야. 이거는 참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돈 있다고 오래 살진 않아. 돈이 있으면 돌발로 죽을 확률은 상대적으로 적어. 좋은 차를 타니까 교통사고가 나도 상대적으로 죽을 확률이 적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도 70대 초반에 쓰러지셨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면 그때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이면. 근데 워낙 뭐 병원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 다음에 집안에 의료시설들이 다 있었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약간 화두를 잡는 상태로 좀 사셨죠. 아니, 맞잖아요. 그게 그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사셨어. 아니, 뭐 비꼬거나 나쁘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 돈으로 안 되는 갑다. 만약에 그런 어른이 하루에 1억씩 내고 살면 살겠죠. 그분들은 이자도 안 돼. 10억씩 하루에 갖다 박아도 이자도 안 될걸? 당신 재산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지금 탈모 같은 경우도, 탈모, 대가리 털 빠지는 거. 저는 탈모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민 겁니다. 근데 탈모, 제가 얘기하잖아. 탈모가 불치병인 걸 나는 어렸을 때 전두환 대통령을 보고 알았다. 그리고 나서 고르바초프, 소련의 서기장이었었던 고르바초프. 그 당시는 지금 같은 저런 러시아 같이 약간 쩌리가 아니었고 소련이 굉장히 셌었던 나라였는데도 탈모였었고, 머리에 이렇게 한반도 지도 갖고 있는 분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양반 때문에 러시아가 저렇게 박살이 난 거죠. 어떻게 보면. 섣부른 개혁 때문에 이제 절단이 난 거였고, 그리고 지금 제프 베이조스, 전 세계에서 몇째 안 가는 부자, 아마존의 창립자. 제가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대단하게 보는 분 중에 한 분인데, 마누라한테 이혼할 때 50조를 줬다는. 아, 여러분도 이혼하면 50조 정도는 받는데, 박가도른을 많이 사랑하니까 50조보다 그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해. 믿어. 믿으면 인생이 편해. 그래서 50조나 줄 정도로, 아, 대단한, 내가 보기에는 진짜 상남자. 그래서, 그런데 그분도 머리에 털이 없고, 오죽하면 밀었겠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아유, 이식하면 된대. 야, 그것도 어딘가에는 있어야 돼. 눈썹을 이식할 수는 없잖아. 뒤에라도 있어야 이식이 되는 거라니까. 놈의 털 뽑아서 가능하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뽑아올 수 있습니다. 놈의 털은 이식이 안 돼. 내 털 중에서 해야 돼. 뭐 겨털을 뽑든 눈썹을 뽑든 뭘 뽑아야 돼.
그러면 내 거 뽑아야지. 그럼 누구 걸 뽑아? 그러니까 그게 앞에만 없고 뒤에라도 있어야 뒤에 거를 뽑아오는 거지. 에브리바디 다 없으면 그럼 출가해야지.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한다. 그 한 알에 1,000,000원, 1억이라도 그 사람 재산이면 너무 돈이 많은 사람은 이자 발생분을 못 써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데 그분이 왜 자꾸 이렇게 밀고 나오겠어? 그 얘기는 뭐냐? 아, 탈모는 아직도 불치병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다니까. 그리고 이건희 회장님이나 저 정주영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 돌아가실 때를 보면 김일성 주석도 그렇고 아, 이게 좋은 거 많이 먹는다고 더 사는 건 아니구나. 이게 우리보다 훨씬 좋은 걸 드실 건데 김일성 정도 되면 산삼 이런 거 도라지 씹듯이 씹는 거 아니요? 그러지 않았을까? 어? 아니 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뭐 그 정도는 됐겠지. 그런데 그렇게 감동적으로 왜 살았느냐? 사실 재벌 중에서 재벌의 평균 수명이 우리보다 높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보기엔 좀 떨어지는 것 같던데. 물론 뭐 신격호 회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높여놓으시긴 했는데 그렇게 높이는 바람에 안 좋은 꼴을 봤지. 그죠? 약간 좀 슬픈? 몰라 당신이 인지를 하셨는지 못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별로 좋은 모양새는 아니었어. 그렇게 어떻게 보면 형제는 아니잖아요. 이방원이지, 이방원. 그지? 이방원. 이방원이 나서 아버지를 제끼고, 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런 형제의 난 날까봐 자식을 안 뒀잖아. 다 선견지명이 있어. 그래. 그 제프 베조스 돈이 있어도 그 사람 머리 어떻게 못 하잖아. 그래서 나는 미리 이렇게 다 밀어놓고, 굳이 나는 나랑 제프 베조스랑 별 차이 없어요. 뭐 씹는 건 똑같아.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게 알아. 알아. 죽음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는 돈하고 관련되는 게 아닌 것 같아. 건강은 돈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건강하면 오래 사는 거 아닙니까? 아, 꼭 그게 아닌 것 같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하고, 그러니까 수명하고 건강이 좀 달라. 그러니까 좋은 걸 많이 먹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더 수명도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맞는데, 그건 기본적인 거고, 결정적인 건 아닌 것 같아, 그게. 그게 만약에 결정적인 거라면, 에너지를 계속 좋은 에너지를 갖다 박아서 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좋은 걸 먹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계속 그런 걸 먹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의 평균 수명보다 한 10년 정도나 5년이라도 더 오래 사는 뭔가 유의미한 결과값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재벌들의 행태를 보면,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연령을 보면 니나 내나. 시골에 가면 그 시골의 할아버지들이나 재벌 돌아가실 때 오히려 재벌들보다 더 오래 살아요. 시골 할아버지들이 그 개고생하면서 농사 짓고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 약간 다른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무튼지 간에 일단 더럽게 오래 사는 시대에 떨어졌다는 거는 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일찍 죽을 자신만 있으면 명상을 안 배워도 된다. 괜찮아. 가면 돼. 근데 안 죽어. 안 죽어. 언제까지 안 죽냐면 그 후반부가 지금은 그래도 한갑 정도면 쌩쌩하잖아.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한갑이면 동네 잔치를 했었고 지금은 한갑이면 그냥 밥 먹든지 어디 이렇게 여행을 가든지 뭐 이런 정도 친구들한테 삥이나 좀 뜯고 뭐 이런 정도로 끝내지 무슨 애들 돌상만 또 못한 게 한갑상 아니에요 지금? 아니 맞잖아. 그냥 있는 얘기 하는 거야. 있는 얘기. 다 한갑 지나본 분들이 뭐 모르는 척해. 얼굴 보면 이미 다 지나가지고 한참 지난 얼굴인구만. 뺑기칠 한다고 나이가 감춰지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지금은 한갑 정도면 괜찮아요. 제가 봐도 괜찮아요. 그리고 한 70 정도, 70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체력이 좀 많이 떨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80대 중반에는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0대 중반부터 급격하게 꼬꾸라져. 아니, 주변 어른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체력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완만하게 빠지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뚝뚝 떨어지거든요. 폭포 구간이 있습니다. 폭포 구간이 있어. 물이 그냥 흐르는 게 아니고 폭포 구간이 있어. 노안 올 때도 그랬다. 여러분들 기억해봐. 어느 해에 안 보여. 갑자기 내가 신봉사가 됐어. 하, 이게 놀라워. 이렇게 가고 있었던 게 아니야. 맞죠? 이렇게 가고 있었던 거는 머리숱 빠지는 거하고 주름살 생기는 건 이렇게 가고 있었고, 이게 정신적인 거나 이런 체력은 훅훅 갑니다. 어느 순간에.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가 사실 어른들을 많이 가게 했지. 아니, 돌아가시게 했다는 뜻이 아니고 체력적으로 잘 못 다니시게 하는 바람에 체력 저하가 어른들이 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80대 중반 넘어가면 음식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 잘못하면 한 10년 정도 방 안에서 뱅뱅거리다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돈 있는 사람들이 협박할 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그거 감당할 수 없다. 내가 그렇게 협박하거든. 있는 사람도 그렇게 협박하는데 여러분같이 없는 사람들은 협박하기가 얼마나 좋겠어. 묘하게 기분이 나쁘지? 괜찮아, 그러려네. 그래서 인생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냐면 운동을 하셔요. 왜냐하면 이게 훅 가겠다 싶으니까. 지금 다 나름의 운동 같은 거를 플랜을 짜고 뭔가를, 예전에는 걷기만 했는데 걷기만 하다가 근육 빠지면 안 된다더라 라고 하니까 뭐 헬스 같은 것도 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자세 교정도 하고. 아니, 그렇잖아.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시고, 저는 운동하는 걸 굉장히 여러분들 하시는 걸 좋다고 봐요.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운동 싫어하니까. 운동 안 하고 하루를 살지언정 운동하고 100년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우리 자장률사, 자장률사의 정신을 잊고 있어. 내가 개를 지키고 하루를 살지언정 파괴하고 100년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제 이러다가 나중에 자빠진 상태로 몇십 년을 살 수도 있지. 굉장히 슬픈 겁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보충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떤 약은 오히려 또 약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희한한 거부감이 있어서 약은 아니고 식품. 식품, 밥 먹고 나서 한옵씩 드시죠. 그게 식품이면, 약이면 괜찮은데 식품이면 밥을 먹질 말고 먹어. 그 정도 먹었으면. 근데 밥을 한 공기 먹고 식품을 이만큼을 먹으니까 살이 안 빠져. 살이 안 빠져. 밥 두 공기 먹은 셈이다. 외려 내가 보기에는 그 식품이 밥 한 공기보다 에너지가 많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왜? 훅 갈까 봐. 그리고 근육 운동 꼭 하셔야 돼요. 근육은 한번 빠지면 30살부터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한번 빠지면 차지 않아요. 뇌세포도 한번 파괴되면 다시 복구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다 들어보셨잖아. 1년에 1%씩 빠진다 뭐 이렇게 근육도. 그래서 제가 저 유발하랄이나 뭐 이렇게 구글이나 이런 데서 뭐 틸로미어를 복구해서 사람이 안 죽게 하는 뭐 이런 것들, 영생하는 것들을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개발하든가 말든가. 내가 이랬거든.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이미 뇌세포가 파괴돼서 이 상태로 가봐야 안 좋아. 돌아갈 수가 없어. 젊은 쪽으로 돌아가서 안 죽어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 안 죽어봐야 힘들어. 네가 힘든지 어떻게 아느냐? 아침에 자고 일어나 봐. 눈만 떠도 힘들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참 존경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우리 보살님들 존경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유는, 아우, 나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는데 힘든데, 이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든 뒤부터 존경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필요합니다.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육체만 돌아다닌다고 해서 육체에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게 처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몸이라는 건 컴퓨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 본체가 망가져도 구동이 안 되는 거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망가져도 구동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맞잖아. 그래서 그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 그거를 잘못 처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하드웨어 부분을 잘못 처리하면 제일 힘든 거는 사실은 다 무릎이 나가신 분 제가 보기에 무릎 관리 제가 늘상 어른들한테 그 얘기 하거든요. 무릎 관리 잘하라고. 그래서 무릎이 나가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움직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다리가 아프고 자꾸 이러니까 사람이 활동 반경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줄어들다 보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건 있고 눈에 보이면 주워먹게 되고 주워먹다 보면 비대해지고 비대해지다 보니까 무릎이 또 안 좋아지고 무릎이 또 안 좋아지니까 또 앉아있고 앉아있다 보니까 주워먹고 주워먹다 보니까 비대해지고 안진뱅이 증후군에 걸려드는 이렇게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어. 여기도 그런 악순환에 시작된 분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생각하면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무릎 굉장히 중요하고 다리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제일 비극적인 거는 풍 같은 거 맞으면 진짜 따뜻하게 잘 지내셔야 돼요. 그래서 차도 녹차 같은 거 먹지 말고 보이차 같은 거 먹어야 되고 빨간색 나는 거 많이 먹고 몸에만 맨날 빨간 거 입고 단풍 구경하러 가지 말고 먹는 거가 빨가면 몸에서 열이 나거든요. 한의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체온을 높일 수 있는 거 많이 해서 그렇게 건강하게 해야 되고 근데 재수없게 잘못돼가지고 약간 추운데 이렇게 걸려서 중풍 같은 거 맞으면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중풍을 맞았을 때 그게 그 어른이 생각보다는 빨리 돌아가십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스트레스가 무진장 심하거든. 아무리 가까운 내 자식이든 내 부인이든 뭐 안 그러면 내 남편이든이 대소변을 받아내도 이게 못할 짓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기회 있으면. 누워서 싸는 게 쉽지 않아. 우리가 어렸을 때 해봤는데 한 2년 해봤잖아요. 누워서 싸는 거. 근데 막상 누워서 옷 입고 한번 싸봐. 쉽지 않아.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서로 정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잖아. 이게 참 그렇지. 같은 물건인데 애기 거는 그나마 할만하고 어른 거는 힘들어. 아니야. 아니야. 이게 진짜 남의 일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이기도 하고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들이에요. 이게 지금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그냥 제가 조금 가볍게 얘기해서 그런 건데 지금 다 닥쳐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최대한 안 만들어지게 조심해야 돼.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 걸리면 그 사람은 당신도 스트레스를 무진장 많이 받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일찍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저런 상태면 한 5년은 갈 것 같은데 그러면 한 3년 정도면 돌아가시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정신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 정신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정신이 이건 이제 육체적인 부분이고 정신적인 부분이에요. 정신적인 부분이 가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슬픈 게 치매지요. 가장 심한 거 치매. 그래서 집에서 집안에 치매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가족력 관련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매 있는 집에 치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치매 쪽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굉장히 조심해서 끊임없이 염주 돌려. 염주 내가 염주 돌리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여러분이 할아버지 같이 호두를 돌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
염주돌 염주. 제가 염주 매니아로서 얘기하는데 이거 염주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염주를 너무 많이 돌려가지고 아, 나 이거 진짜 놀라운 일. 내가 이 염주를 얼마나 많이 돌리는지 처음에 이게 붙어 있었는데 이게 이만큼이 늘어났어요. 쇠줄이. 그리고 내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도 여기에 굳은 살이 안 베긴 사람인데 뭔지 알지? 굳은 살. 지금은 없지만 여러분들 있었던 분도 있을 거예요. 저처럼 자유롭게 산 사람은 굳은 살이 없어. 굳은 살 굳이 필요 없어. 여기에 굳은 살이 생겼어. 염주를 돌려가지고 염주 굳은 살이 생겼어. 아 이거 하하. 근데 염주 돌리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잘못해서 치매가 오면 진짜 가깝습니다. 그리고 치매는 더 웃긴 게 자신은 고통을 모르잖아. 무분별지에 이르렀잖아. 그래서 내가 싼 거를 내가 이렇게 한번 만져보고 호기심 천국이지. 싸고 만지고 벽에다 난을 치고 신사임당에 빙의해가지고 벽에다 난을 치고 이렇게 이거 너무 옆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죽을 노릇이지 진짜. 그것도 몇 달이면 사람이 버틸 건데 저는 치매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사람에 대한 기억까지도 안 좋게 만들어버린 거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랜 기억이 남는 부분이 이게 끝부분이 제일 많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과 같이 살았어. 그럼 어렸을 때부터 살았겠지. 근데 그 부분이 기억은 단편적으로 한두 개 크게 사고 쳤거나 그래서 뒤지게 맞았거나 아니면 칭찬을 들었거나 뭐 이런 큰 사건 몇 개 남는 거고 대부분은 뒷부분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꿈꿀 때도 마찬가지라 하는 거거든요. 하루에 인간의 꿈은 4개에서 5개를 꾸는데 렘수면 이렇게 해가지고 꿈을 꾸는데 그때 맨 마지막 꿈들을 대부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깼을 때 꿈은 뭐 그렇겠지. 그게 상세적으로 그게 쉽잖아.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치매 상태로 몇 년을 그거를 해버리면 경제적으로도 힘들지만 그분이 거기에서 간병인, 그러니까 내가 간병인 생활을 하거나 이러면 야 그건 못할 짓이고 또 돈이 내가 형편이 그나마 나와서 다른 사람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내 부모를 보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든 거야 내가.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면 다 이건 마찬가지일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냥 보고 있는 것도 힘든 거지. 저게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됐구나 라고 하는 게 너무 힘든 상황이지. 그리고 그게 이제 너무 유별나게 또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지긋지긋한 거지 이제는. 사람이. 예. 그래서 기억까지도 안 좋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그리고 경제력이 좀 안 좋은 집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이제 하다가 누군가 붙어 있어야 되고 막 이러면 다 돈이거든 요즘으로 말하면. 그러면 힘들어지고 그렇다고 진짜 말로는 못하지만 속으로는 빨리 돌아가시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날 정도면 너무 심각한 거예요. 내 부모에 대해서 내가 아니 말로 할 정도면 진짜 이상한 자식인 거고 하지만 그런 상황이 길어지고 너무 힘들어지면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으면 차라리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근데 그 정도가 되면 너무 피폐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관계가. 그것도 나랑 가장 친한 사람과의 생각에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는 좀 너무 슬프지?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걸려도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가 무너져도 가는 거고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고 정신이 무너져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정신이 무너지는 거를 막는 방법이 기도하는 거예요. 1차로 쉬운 거는 기도하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울정사에 지금 금강경 봉창 기도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금강경을 읽거나 듣고 이렇게 습관을 들여라 라고 하는 그걸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습관 들이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 먹으면 자꾸 흔들리게 되니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좋은 습관을 들여서 마치
규칙적으로 운동했을 때 운동 안 하면 뻑적지근해서 자기도 약간의 이거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서 삶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게 일반 모토예요. 제가 다른 기도하고는 약간 달라. 그렇게 해서 연세 드신 분들의 삶의 중심을 잡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행복도를 높여드리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 목적이고, 그리고 그런 기도랑 연결돼서 조금 더 자기 중심을 강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명상입니다. 이 얘기 하려고 지금까지 왔네. 야, 40분 왔다, 40분. 40분. 박수 칠 일 아니야? 기다려. 아, 이런 거 좋아해? 이거 지난주에 누가 했어요? 법상 스님은 평으로 하는데, 목소리가 이렇게, 숨이 일관하잖아. 아니, 법상 스님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알고 우리 그랬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굉장히 이해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 뜬 사람 중에 우학 스님하고 법상 스님, 우학 스님은 우리 사숙이고, 근데 거기 보면 뭐 유치원 애들 가르치듯이 이렇게 해요. 그게 먹히나? 이런 사람. 법상 스님은, 사설 시조 하듯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렇게. 이건가? 이건가? 예? 그래요?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범범한 거. 이렇게. 약간 밍밍한 거. 우리는 불닭볶음면 같은 스타일이고, 법상 스님은 까르보나나 같은 거예요. 그게 약간 달라. 이게 과가 달라, 과가. 과가 달라. 그래서 인생 살기가 우리가 굉장히 편하잖아. 굉장히 편해.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혜민 스님 같은 일이 나한테 일어났잖아? 아무도 나한테 욕 안 해. 그러려나 할걸? 그러려나 할걸? 얼마나 우리 캐릭터 편한데? 괜히 뭐 이렇게 정숙한 거. 우리 그런 거 느글거려요. 아,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우리는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해.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 저한테 캐릭터 진짜 잘 잡았다고. 편해! 그냥 좀 저리 가! 이런 거 괜찮아. 이거 얼마나 좋은 캐릭터인데. 그 있어. 단정한 이미지. 이렇게 해서 유재석 같이 되면, 호텔에서 자빠져 자고 나올 때도, 이불을 판트듯이 깔아놔야 될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정리해놓고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거고, 싸이 같은 경우는 뭐, 싸이 대단하잖아.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넘을 수 없는 산이 있거든. 그게 군대하고 마약이에요. 싸이는 두 개 다 걸리고도 월드스타야. 야, 이거 너무 좋은 캐릭터 아니요? 이거 대단해요. 명상 얘기하잖아. 명상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런데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게 명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쩌리들이 하는 겁니다. 물도 여러 가지 물이 있어. 물이 잔잔하고 거울같이, 그런 우리가 그 예전에,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 이발소에 가면 이발소 벽에 붙어 있을 것 같은 그 잔잔한 호수의 사진. 거울같이 비치는 거야. 그런 물은 진짜 그거 하나 찍으려고 걔 몇백 번 갔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다렸다 찍는 거고, 보통은 그렇게 잔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잔잔한 물도 있고 폭포 같은 물도 있는 거예요. 경랑이 있는 거지, 경랑. 둘 다 물이에요. 둘 다 물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은
이것보다 이게 많아. 이게 많아. 그래서 잔잔하게 하려고 하는 게 한다고 해서 그 잔잔함으로 유지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그런 조건을 현실에서는 잘 안 먹히니까 어떤 조건을 만드냐면 특수 조건을 만듭니다. 잔잔해도 될 만한 조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행처를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뭐 출가문화도 그런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사는데 도움이 되겠냐? 라는 생각을 해버리면. 그건 특수 집단이잖아. 제가 그런 사람들 비판할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명상센터에 돈 주고 뭐 몇백만 원 주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몇백만 원 주고 들어갔어. 그러면 좋은 거 주고 좋은 음식 주고 그 다음에 좋은 말 거기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특급 호텔 가면 그 직원들이 교육받을 때도 훨씬 이렇게 세련되게 약간 법상승인과로 말하는 그런 교육을 그런 식으로 뭔 뜻인지 알겠지? 네. 우리 같은 식은 약간 장충동 족발집에서 나올 것 같은 멘트고 그게 약간 달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를 케어해 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교육받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직원으로 전부 다 교육받고 있어. 그래서 그 내가 우리 몇 명이 딱 들어가면 우리는 고액을 내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만나고 그 다음에 자 몸을 이완하세요. 뭐 이런 거. 그래 당신은 행복합니다. 연락에 당신은 존경받아 마땅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를 시전해줬다고 칩시다. 왜? 왜? 그렇다 치고. 그렇다 치고. 왜? 나 힘들어. 나 힘들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유지가 되겠냐?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집에 가봐라. 그러면, 아유, 이놈 화상아. 이 생각이 너무 올라오는데. 그리고 모든 가족은 약간 으르렁거리면 진짜 가족 맞아요. 제가 하는 얘기 있거든요. 제가 월정사 저렇게 살고 있으면 월정사 살고 있으면 거기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와요.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이제 한 50 되신 분들 뭐 이렇게 연세도 좀 되신 분들이 손잡고 다니면 혹시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본다. 아니야. 내가 뭐, 못 맞아. 내가 뭔 생각인데. 혹시 부부 아니냐고. 손잡고 있으니까 부부 아니냐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본단 말이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거기 점심 먹고 나서 언제나 거기 난다나라는 카페 가서 커피를 마시거든. 왜? 사종소임자는 공짜야. 그래서 거기서 커피를 이렇게 마시고 있거든? 난 늘상 라떼만 마셔. 저 아메리카노는 맛있지 않아. 아메리카노는 뜨거워. 뜨거워. 그래서 라떼, 그리고 치아를 변색시킨대, 아메리카노가. 까맣게. 그래서 라떼 먹으래. 오래 먹고 싶으면. 안 그러면 나중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가서 한 번씩 깨끗하게 이렇게 세척하고 오든가. 그래서 라떼를 이렇게 마시고 있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여러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진짜 부부는 앉아서 서로 스마트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부부야. 대화하면 부부인가? 부부인가? 스마트폰으로 이게 자연을 느끼기 위해서 말하고 이러면 그 분위기가 깨질까 봐 카톡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부부가 카톡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좀 있는 거지.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흘러 이렇게 파도 치는 거지 잔잔하게 이렇게 다 깔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막말로 얘기해서 내 뱃속으로 나온 내 자식도 내가 조립했잖아. 내가 조립해서 만든 놈도 내 뜻이 안, 내 뜻, 이게 나오는 순간부터 내 뜻대로 안 돼. 예.
처음에는 굉장히 뿌듯하고 내 뜻대로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자식이었던 거지. 좀 생각을 잘해봐. 내 자식이었던 거야. 그래서 말 들으면 내 자식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게 내 뜻, 내가 조립한 놈도, 내가 공장에서 조립한 놈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내가 조립 안 한, 바깥 양반은 내 뜻대로 되겠냐고. 그치? 그래서 남편이잖아. 남의 편 만든다고, 남편. 그렇게 가는 거거든,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기대하지 마. 어차피 인생은 경랑이야. 이 경랑으로 가는 명상이 진짜 명상이라니까. 이거는 현실에서 먹히는 명상. 이거는 이상적인 명상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유리 같아. 잘 깨져. 이상주의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성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 신약에 보면 예수가 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밀어라. 들어봤어요? 거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왜 오른뺨을 맞을까에 대한 문제가 한 가지가 있고, 오른손으로 때리면 왼뺨이 맞아. 오른손으로 때리면 왼뺨이 맞아. 맞잖아. 오른손으로 때려서 오른뺨을 때리려면 옆에 세워놓고 이렇게 때려. 상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때려야 돼. 맞지? 근데 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밀어라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들이 바보래서가 아니고 중동에서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때릴 때 손등으로 밑에서 훑어서 쳐 올리는 싸대기가 있어요. 이 싸대기가 훨씬 더 아프대. 근데 그럴 것 같아. 이걸로 해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올리면 이게 훨씬 위력적이래. 나중에 쓸 일 있으면 이거 하지 말고 이거. 근데 이게 이걸로 이쪽으로 맞는다고 생각하면 이게 약간 채찍같이 될 것 같아. 이게 손등으로 이렇게 맞으면 진짜 아플 것 같아. 이걸로 이렇게 훑어서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른뺨을 맞게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용이 있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너무 그렇게 따라하고 있지 마. 오늘 집에 와서 당장 쓸 거 아니면 그렇게 연습하지 마. 뒤에 앉아가지고 무성의 한국에 앉아있더니 이거는 또 따라하고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맞는데 오른뺨을 때리고 그 다음에 왼뺨을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한대 이렇게 한대야. 이렇게 한대 이렇게 한대 이렇게 한대 이렇게 한대 이렇게 때리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시작이야. 1, 2, 1, 2 이렇게. 근데 언뜻 생각하기에는 오른뺨을 때리고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내밀면 상대가 한 대 때렸으니까 미안하니까 그만할게 이럴 것 같지만, 현실은 왼뺨 맞고 또 맞습니다. 여러분이 사업 같은 걸 해봐. 내 말에 맞나 틀리나. 왼뺨 맞아.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오른뺨을 또 대잖아. 오른뺨 또 맞아. 언제까지 맞는 줄 아세요? 죽을 때까지 맞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거는 친구끼리나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밥 샀으니까 네가 커피라도 사. 그거는 친구끼리 얘기고, 사업을 한다거나 실제로 요번에도 지금 뭐 부동산 사기 사건 뭐 이렇게 해갖고 전세 사기 이런 거 봐봐. 걔네 진짜 미쳐 뛰어 죽는 거예요. 돈도 없는 애가, 예를 들어서 젊은 애가 우리 뉴스에서 많이 봤잖아. 내 돈도 아니고 전세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 자식이 이렇게 펑크를 내는 바람에 경매가 들어와서 다 날아가고, 나는 1억짜리인데 쉽게 말해서 1억 대출을 받았는데 실제로 내가 받은 거는 1, 2천을 받은 거야. 나는 이거 여기에 또 갚아야 되는 거야. 이 돈을 내가 전세 대출을 받은 거는. 근데 이게 계산이 안 떨어지는 거지. 어떻게 해도 이걸 내가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조금 절약해서 살면 이게 극복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자살까지 안 해요. 그래서 뭐 서른 몇 살 먹은 애가 자살했어요. 지금 몇 명째 나오잖아. 그게 현실이야. 그게 현실. 예수 같은 저런 식의 이상주의자는 그때 나한테 걸렸으면 싸대기 맞다 죽었어. 십자가까지도 못 갔어.
이렇게 이렇게 계속 맞다가 죽었어. 요즘 걸려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상주의적인 데 중독되지만 그건 현실에 없어요. 마치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신데렐라, 흥부전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맑지도 않은 거지. 그래서 그냥 대리만족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지. 그게 현실에 존재하느냐? 없어요. 현실에는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는 거는 이거라 말이요. 이거는 이상적인 거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면 듣기에는 굉장히 멋있어 보여. 멋있어 보여. 하지만 그게 실전적이냐? 실전적이지 않아. 아무 쓸모가 없어. 그래서 소승불교나 이런 뭐 윗바사나나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대단하면 너네가 왜 그렇게 쩌리로 살겠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 든 사람이 중심을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현실에서 적용시킬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고 난 뒤에 처음에 선생이 누구냐면 아라라카라마하고 맨 처음에 박가바라고 하는 고행주의자였고 그 다음에 아라라카라마 그 다음 우타카라마 부타. 이 사람들은 명상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은 고행주의자. 그리고 나서 아라라카라마를 극복하면서 나중에 부처님이 중도주의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명상을 하는 사람들에게 비판할 때 부처님이 뭐라고 하면서 나왔냐면 명상을 할 때는 참 행복합니다. 하지만 명상에서 깨어날 때, 깨어서 우리가 생활해야 될 때 그때는 명상과 같은 행복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죠? 마치 뭐하고 아까 제가 얘기한 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명상센터에 500만 원 주고 들어가서 일주일짜리 프로그램을 했어. 그 굉장히 행복해. 왜냐면 거슬리는 사람이 없거든. 거기에는 내 남편이 없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 채로주는 밥 먹고. 그치요? 좋은 말 들어가면서. 당신은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이 나에게 500만 원을 갖다 줘서 우리가 먹고 사니까. 존중받아 마땅하지. 고객은 왕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사실은 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명상에서 깨어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우타카라마 부타나 아라카라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우리도 해결이 안 되지. 되게 솔직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가가지고 새로 판을 깔고 당신께서 수행을 6년 고행 그때 이거 좀 미진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러면 6년 고행을 하다가 6년 고행으로 깨닫느냐 아니지요. 고행을 때려치지요. 그게 니련선화강에서 목욕을 하고 목관하는 게 고행 때려침입니다. 그래서 고행을 때려치니까 그때 같이 수행하셨던 오비구가 저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저거 때려쳐서 되겄냐? 이러고 떠났다는 거 아니오. 스토리가 그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아니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행주의를 부정하고 수정주의를 부정했다. 명상주의를 부정했다. 여기서 명상은 이런 명상이에요. 조건 속에서 작동하는 쓰레기 같은 명상. 그런 것들은 사실은 안 돼. 그리고 인도 명상하고 중국 명상이 달라. 인도 명상하고 중국 명상이 달라. 동아시아 명상하고 인도 쪽 달라. 더운 쪽 사람하고 추운 쪽 사람이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 모나리자 봤어? 가봤어? 모나리자 봤어? 루브르 안 가봤지? 친구들이랑 겨울 쪽에 이렇게 홈쇼핑
토요일 날 6시쯤 보면 한 280회 10박 11일 이렇게 나와요. 싸게. 예, 싸게 나와. 싸게. 예, 싸게 나와. 그럴 때 한번 가보셔. 가보면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잖아. 그죠? 가면 여기에 보살님이 이러고 앉아 있어. 그죠? 보살. 그럼 고사님이 앉아 있어? 왜? 고사님이 앉아 있어. 그런데 이 주변으로 산수가 있어. 이거를 사람들이 못 보더라고. 물도 있고 산도 있고 다 있어. 네, 주변에 배경이 있어. 근데 사람이 대따 크기 때문에 모나리자 하면 약간 여권 사진처 같은 느낌이 나. 사람이 너무 크게 보여. 너무 크게 보여. 동아시아에는 산수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산수화. 산수화는 산하고 물 그림이야.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그려져 있어. 사람들이 그려져 있어. 그래서 산이 있고, 산이 있고, 물이 여기 흐르고, 여기에, 이렇게 다리 같은 게 있고, 과키 임천고치나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나루터를 그리는 이유는 거기에 사람이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근데 사람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 점으로 박혀 있어. 잘 찾으면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냥 보면 산수만 보여. 모나리자는 산수가 있어. 그런데 그냥 보면 초상화인 줄 알아. 사람만 있는 줄 알아.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달라요. 사람이 다릅니다. 사람이 다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 오늘날도 외국에 나가서 유럽이나 미국에 가서 내가 혼자 갔다고 가정을 해봐. 그래서 지나가는 놈한테 야, 나 이거 하나만 찍어줘. 내가 에펠탑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야. 야, 나 사진 하나만 찍어줘. 이태리 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태리 가서는 하면 걔가 들고 뛰어. 사진을 찍어주는 게 아니고 뛰어. 야, 뛰어. 이렇게. 그렇게 해서 걔가 사진을 찍어주잖아. 그러면 언제나 사진을 확인해야 돼. 스마트폰을 맡겼으면 사진을 확인해야 돼. 왜? 서양 사람은 에펠탑 앞에서 찍어도 이렇게 찍어. 에펠탑을 잘라. 에펠탑을 잘라. 우리는 에펠탑이 나와야 돼. 나는 콩만하게 나오더라도 에펠탑이 나와야 된다. 뭔 뜻인지 알지? 이게 우리 산수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 그 전통이 그대로. 그래서 서양 사람이 우리에게 카메라를 주잖아, 혹시? 그러면 우리는 또 그 방식으로 찍어. 그래서 걔가 나중에 사진을 보고 지랄을 해. 이게 사진이냐? 나를 찍으랬더니 왜,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에펠탑 앞에 갔으면 당연히 에펠탑을 찍어야 되고, 정 어디를 잘라야 되면 나를 잘라. 내가 희생되더라도 나는 여기 있다는 걸 내가 나타내고 싶어. 그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살았고 그런 식으로 사진을 찍었으면 여러분은 동아시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찍고 있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생에 여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날까지도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의 명상법으로 세계가 We are the world가 될 수가 없겠구나. 하나로 통일될 수 없겠구나. 인도 사람하고 동아시아 사람이 같이 사고할 것 같아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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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실제로 나와요. 중국 불교의 첫 페이지를 보면 안세고라고 하는 사람이 후한 시대 때 소승성관 전례
이게 지금 저 남방불교 같은 그런 대념적인 안반수의경 이런 걸 전례했습니다. 우승선관의 전례 안 먹혔습니다. 안 먹혔습니다. 그 다음에 지루가참 대승선관을 전례합니다. 대승선관을 전례합니다. 그 관법 중시입니다. 관법 중시 안 먹혔습니다. 왜? 체질적으로 안 맞아. 안 맞아. 근데 요즘은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윗바사나 이러고 걷고 이러면 걔 되게 천천히 움직이잖아. 아, 여기서부터 잠깐 하는데 한 시간 걸리고. 거북이의 빙이 돼가지고. 뭐 나무늘 보처럼. 자, 다리가 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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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이런. 장애인틱한 재활치료할 때 하는 것 같은 우리는 속에 천불 날 것 같은데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니야 안 맞아. 체질이 있다니까. 체질이 있다니까 이게. 그래서 억지로 거기를 맞출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게 안 맞으니까 안세고나 지루가참의 관법 다 안 됐고요. 안 됐고요. 나중에 선불교가 당나라 때 남종선이 나올 때까지 수행법이 제대로 안 됐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누가 수행법을 만드냐면 수나라 때 천태 지자대사가 만드는 게 지관법. 마지관과 소지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관과 소지관. 법화문구, 법화현이, 마하지관 이게 천태의 3대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태 스님이 하나를 만들었고 그런데 그게 폭발적으로 잘 먹혔느냐? 아이 그렇지 않아. 잘 먹히긴 먹혔는데 코로나 백신하고 비슷하지. 효과가 없는 건 아닌데 그래. 뭔 얘기인지 알아듣지? 야, 백신을 맞았으면 안 걸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백신 맞았는데도 걸리네요. 이랬더니, 그래도 안 맞고 걸린 것보다 나아요. 야, 이게 약이야? 약이면 효과가 나. 아니, 그 생각 안 해봤어, 여러분?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저기 누구.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당나라에 해능 스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 체질에 맞는 거를 찾은 거죠. 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맞는 방식이 따로 있다고. 따로 있다고. 그리고 왜 이런 방식이나 그 다음에 배경의 차이, 그 다음에 수행법들이 여러 버전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뭐가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해서